이번에는 조금 여행 스케줄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 곳을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마사지샵이 아니고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 호텔은 어느 분들한테 좋으냐면, 나는 세부에 끓어오르는 이 에너지를 3박 5일 발산하고 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뭐 오슬롭도 가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캐녀닝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막 밖에 나가서 나는 그냥 다 돌아다닐 거다, 리조트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누워서 하는 거 옛날에 한번 해봐서 이제는 별로다, 근데 리조트 말고 잠만 편하게 잘수 있는 데를 찾는데, 이제 막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룸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환경, 그 호텔 안의 환경이 깨끗합니다. 화면을 보니까 그 거의 리조트 룸 수준식으로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괜찮은 호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애석하게 여기는 제가 가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세부데디가 가서 소개하는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막판에 새로 오픈한 호텔이 한 군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행사 협회에 연락이 와서 그 호텔에 대해서 소개 좀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 막탄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이분들이 하시는 여행사 그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분들 오셨을 때좀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 그 필리핀에 있는 우리 한국 영사관과 협조도 하고 여기 경찰청과도 협조를 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여행을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동안 쭉 해왔었는데 팬데믹이 되면서 이제 잠시 중단이 됐다가 다시 하늘길이 조금씩 열리면서 저희 여행사 협회 활동도 조금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왕 가는 김에 뭐 저만 싹 보고 오는 것보다도 새로 또 오픈한 호텔이니까 어떤 모습인지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또 여행 오실 분들한테 소개도 시켜드릴 겸 저와 함께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PCR 이렇게 가는 그쪽 길이에요. 그 PCR 리조트 가는 길편에 이렇게 새로 티샤인 호텔이라고 해서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도 뿌듯한 게 이게 오너십이 한국 분이세요. 한국 분께서 그래도 나름 이 세부 막탄에 이렇게 호텔도 직접 설립을 하셔서 이렇게 운영을 하십니다. 7월 1일부터 오픈을 해서 손님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야, 뿌듯합니다. 우리 한국 분.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비 같아요. 로비가 이렇게 로비 입구로 들어가는 거죠. 깔끔한 분위기 같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하이, 땡큐. 그래서 저쪽이 프론트 데스크, 저기에서 이제 체크인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가 로비네요. 로비, 이곳이 로비고, 저 안쪽이 식당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이렇게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제 이쪽으로 해서 건물 위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이닝룸. Is this restaurant? 이게 식당이라고 합니다. 조식을 여기에서 먹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식당을 통과하면 바로 수영장하고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수영장이, 이쪽 뒤편에 수영장이 이렇게 자리를 잡혀 있네요. 대신에 이쪽은 스텝 올리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스텝 올리니까 이쪽으로 일반 손님은 출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외부를 통해서 수영장을 나가야 되지 않을까. 루프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총 7층, 8층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옆에 다른 손님들이 계셔서 제가 조용조용 얘기하고 괜찮습니다. 있습니다. 목소리 출연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여기가 루프탑입니다. 이렇게 루프탑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가 루프탑. 분위기 샤방샤방 좋습니다. 이제 루프탑으로. 야외 루프탑의 야외입니다. 저쪽에 이렇게 막탄. 지금은 날이 어두워서 막탄 바다가 여기 화면에는 안 나올 텐데,
저쪽이 막탄 바다 쪽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오시면 저쪽이 세부 시티 쪽 풍경 같습니다. 저희 여행사 협회 분들이 다 모여 있어서 좀 모자이크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분위기의 야외 루프탑입니다. 안에 실내는 아까 보여드렸고 분위기는 뭐 좋습니다. 여기가 패밀리 룸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룸 안에는 퀸 사이즈 침대가 두 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퀸 사이즈 right? 네, 거실이 이렇게 따로 되어 있고 퀸 사이즈 두 퀸 사이즈 TV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샤워실이 이렇게 안쪽에 욕실이 욕실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패밀리 룸입니다. 어우 거실이 커요. 아 여기는 VIP 룸. 아까 패밀리 룸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아 그럼 골프팀. 아 그러네요. 골프팀. VIP인데 혼자 자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거실이 엄청 넓습니다. VIP 룸. 그다음에 이렇게 욕실이 따로 이쪽에 이렇게 욕실이 되어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룸 타입이죠. 디럭스 룸. 근데 뭐 룸이 이렇게 좀 작다란 느낌은 없고 공간 활용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디럭스 룸의 화장실 겸 샤워실이죠. 샤워실. 아 이게 정식 식사는 아니고 오늘 그 초청을 해주셔서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건데 기본적인 맛을 봐야 아 식사 맛이 어떻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맛을 냉철하게. 제가 또 강냉철 아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음식 맛이 약간 담백한 그냥 담백한 맛. 네, 젓가락이 없어서 젓가락 주기가 불편해요. 이 새우 스시는 맛있네요. 이 새우 스시는 맛있어요. 음식은 나름 깔끔합니다. 담백하고. 이게 뭘까? 연어 아래다가 날치 아래다가. 날치 아래다가 안에 있는 게 참치일까요? 연어일까요? 나 연어 못 먹 나 연어 못 먹는데. 연어예요. 연어예요? 아 제가 연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찍은 거니까. 아유. 유부에 쌓여 있으니까 비린 맛은 덜 나네요. 제가 연어 비린 맛 때문에 잘 못 먹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나름 음식 담백하니 맛도 괜찮고 별사일 것 같습니다. 영상을 저희가 찍은 이 시점에는 정확한 가격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마도 10만원 밑에 선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행사 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 6만원 후반대에서 7만원대 정도만 금액이 책정이 된다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치, 젊은 분들한테. 예. 젊은 분들 오셔서 잠만 주무시고 실컷 놀러 나가시기에 안전하고 또 깨끗하고 위치상으로도 좀 나가서 돌아다니기에 그러니까 트라이클 타고 나가든지 뭐 택시 타고 다니기에 이제 위치가 제3대교 쪽 가는 거 그 다음에 바삭거리 가는 거 제2파크 쪽 이쪽 가는 쪽에 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또 위치상도 그닥 나쁘지는 않습니다. 배낭여행 오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젊은 분들 자유여행 오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따끈따끈한 호텔 깨끗한 호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여행 계획 특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기분 설레겠어요. 여행 계획이 없더라도 갈 거라 생각을 하고 설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헬로.